제주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 김만덕 할머니의 숭고한 나눔 정신을 이어가는 제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따뜻한 사랑 나눔 이야기 지금 소개합니다. 지난 9월 제주시 산지로에 자리한 김만덕 기념관. 사랑의 물품을 나르는 사람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물품은 쌀과 음료, 쌀국수까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정성 가득한 선물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자리한 장애인 복지시설 창암재활원에 드디어 사랑의 물품이 도착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들이 마당 한켠을 가득 채웠는데요. 만덕 로타리 클럽에서는 이렇게 매년 명절 때마다 사랑과 나눔을 전하고 있답니다. 네, 저희가 추석 명절하고요, 설 명절은 창암재활원 하고 1도 2동 사회보장처하고 3도 1동에 또 부르하시는 분들한테 이만큼의 물량을 하고요. 저희 회원들은 매월 여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이 사회복지 한 지가 이제 몇십 년이 됐는데 저도 항상 마음에는 봉사나 후원이나 이렇게 틈틈이 아니면은 일부러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천에 앞서는 우리 봉사팀들을 특히 만덕 로타리를 보면 정말 마을과 같이 쉽지 않은 일인데 참 존경스럽고요. 제주시 봉계동 주민센터에도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김만덕 기념관에서 기부한 풍성한 물품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는데요.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겼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물품을 만덕 기념관에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소득층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만덕 기념관에서는 1년 365일 따뜻한 사랑 나눔이 쉼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만덕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각종 단체와 개인들이 기부한 쌀과 일상용품, 기부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에는 국제 라이온스, 농협 제주 영업본부 등에서 정성을 모아 기부 릴레이를 펼쳤습니다. 제가 7월 1일 총재로 취임하면서 총재 주제가 나눔과 채움입니다. 제주의 나눔의 정신을 우리가 최초로 실현한 할머니가 만덕의 할머니라는 것을 느껴서 만덕재단을 방문해서 우리 라이온스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찾았다 보니까 저희 주제와 일맥상통해서 우리가 봉사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기부한 건 쌀이고요. 돈에 여러 가정에 아마 기부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조천 적십자 봉사 회원들의 일손이 바쁩니다. 차량 가득 물품을 담아 도착한 곳은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 고순민 어르신 댁인데요. 망가진 지붕 아래서 어렵게 살던 어르신을 위해 얼마 전 봉사단체에서 지붕을 수리한 데 이어 나눔의 손길을 전한 것입니다. 예. 저번에도 갖다 드렸어. 예, 예. 좋았지. 예, 예, 예. 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주시 본부장님, 제주시 농협 본부장님. 예. 예. 다음에 올게. 예. 예. 건강하세요. 예. 병해야 예. 우리 또 맹세차 또 올 겁니다. 예, 예. 예. 잘 계십시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시봉에 한 5년 전에 그냥 저 태풍에 저 북쪽으로부터 이래 날아와네 그냥. 그런데 금년 봄에서 이거 영 덮어주었다게. 또 덮어주시는 고마운 말씀 게 너무 고마운 말씀. 사랑의 발길은 또다시 이어졌는데요. 돌봐주는 이 없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는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반갑고 고맙기만 합니다. 할머니, 건강하십시오.
그때보다 더 건강 좋아지셨어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점도 안 들고 나 대문 넣어서 보니까 나쁜 삶이나 된 김치인가 싶고 그냥 막 마음이 안 좋았어요. 대문 생기니까 점도 잘 되고. 혼자 살다 보니 망가져버린 대문 때문에 늘 불안했다는 신숙녀 어르신. 봉사단체의 도움으로 새로 대문을 달게 되어 이제 마음이 편안하시다는데요.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17일에는 만덕제 개막식과 함께 김만덕 주간 나눔이 챌린지가 막을 올렸습니다. 사실 우리 김만덕 할머니하고 비교가 될까.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간다는 것. 이것이 그 김만덕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그 시기에 김만덕 사랑의 쌀 나눔 활동에 저도 동참하는 게 굉장히 기쁘고 뜻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의 쌀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인 나눔이 챌린지. 사랑하는 아기의 이름으로 쌀을 기부하는 등 뜨거운 나눔의 열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나눔이 챌린지에 동참합니다. 제4회 김만덕 주간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최소화하여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지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김만덕과 전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나눔이라는 거 얼마나 참 기쁜 일인지 제가 이번에 나눔이 챌린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언제든지 봉사 그리고 나눔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나누고 베풀수록 더욱 커지고 따뜻해지는 이웃사랑. 나눔이 챌린지로 그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행복해집니다.